일단 퍼클 합시다. 거북이 하나 갈게요. 거북이 생탄. 거북이 4번. 저번 엘프도 깼기 때문에 이제 거북이 도전할 차례죠. 거북이. 여기랑 일단 거북이는 초반에 10원짜리 도배하면은 되게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시야 늘리지 말고 가자. 10원짜리 늘려줄게요. 10원짜리 이렇게 해주고. 오, 좋은기. 빨강이 모두 눈을 다 버클방울 하네. 됐고. 가다가 90원짜리로 지을까요? 저번에 제가 해봤는데 HN2060님인데 승리 배팅 확인. 꼭 제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꼭 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90원짜리 여기 하나 넣고. 90원은 양 사이드에 넣는 게 좋겠더라고요. 특히 여기는 90원짜리로 그냥 틀어막는다고 생각하죠. 75. 시야 좀 답답하네. 작게 갈라고 했는데 시야가 역시 답답해. 네. 네, 힘내겠습니다. 해철링. 역시 라이클리어는 되게 초반에 되게 좋거든. 이게 중후반부터 되게 힘들어요. 뭐 남은 사람이 이거 3명밖에 없어? 거북이 한 명에. 왜? 사람 우리 3명 돼? 사람 우리 왜 3명 됐죠? 화이팅. 힘내봅시다. 이러면은 될 것 같은데? 사람 없으면은 또 아무래도 달리는 사람 적어가지고 퍼클 될 것 같은데요? 문만 열면 돼요. 이런 문만 열면, 그쵸? 문만 열면 되니까 앞쪽에다 좀 지읍시다. 지옥 못 갈까? 지옥 못 갈까 하기라고? 설마요. 설마 문을 못 열겠습니까? 600코인 알차게 쓰는 뭐 23시 한 번을 꼭 1시쯤에 한 번 씁시다? 아니에요, 방송 한 번당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이 오후 7시에 하고 오전 7시쯤에 방송을 접잖아요. 그 방송 시간 동안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아니 무슨 그럼 다음날은 다음날도 그렇게 하면 하루에 두 번씩 쓰는 거잖아요. 90원짜리 하나 넣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송 한 번 나 한 번입니다. 제 취지는 그거였어요. 1일 한 번이 방송 한 번 나 한 번이고 다음날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요? 다른 날 못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배팅. 600코인 배팅. 아니, 잠깐. 왜 이렇게 제 방송이 사행성 방송이 된 것 같지? 90원짜리 있다 넣을게요. 늦대 혼자서 지옥문 열 수 있나? 잘 모르는데.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늑대 빠르긴 해서 괜찮지 않을까요? 90원. 블랙드레이크. 270원짜리 각을 갈 수가 있으려나? 212, 270원짜리 가도 되겠죠? 가도 될 것 같아요. 빠르네요 갑자기. 오, 이때도 빠르긴 빠릅니다. 그러네요, 같은 거북이라도 테크가 다르네요.
270원짜리 들어가고요. 270원짜리 도배할게요. 스켈레톤 워리어. 204. 30원짜리 동족 효과 있나봐요? 동족? 시터틀. 아, 그래요? 버프 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버프 없는데요? 그냥 이게 이펙트가 약간 이렇게 빛나는 거라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되게 뭔가 신성한 느낌이죠, 거북이. 스킬이 신성한 느낌이에요. 평타 자체가 피링피링 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아까 거북이에 뭔가 있었나요? 아, 이거 설마 이건가 보다. 이거 지금 스킬 뜨잖아요. 이렇게 뜨면은 거북이에 마치 버프가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그쵸? 거북이에 뭔가 착시 효과가 거북이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린드 되고 헤비 아머가 제가 좀 힘든 타입이에요. 일반이 타입이 어떻게 되지? 미디움이랑 건물 아머에 140? 와, 빡세다. 미디움이랑 건물 아머에 140이면은 약간 제 카운터 아닌가요? 제가 헤비랑 영웅 아머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건물 아머 있잖아요. 어, 좀 빡셀 수 있겠네. 거북이가 늑대상을 좀 빡세긴 하겠네요. 좋아. 도박 방송에 홀리미네. 도박 방송이라니요. 무슨 소리시죠? 청정 방송인데. 매지션. 오, 좋아. 그리고 되게 잘 잡는다니까. 270만짜리 계속 지어줄게요. 뭔가 정화된 느낌이다. 띠용띠용 소리 나가지고. 이게 홀리라이트 소리인가? 이게 드래곤 호크라이더가 쓰는 그거 소리인데, 약간. 소리가. 810원 가자고요, 벌써? 안 돼요, 안 돼. 이거 웬만하면은, 거북이는 270원짜리 도배가 가장 좋을 거예요. 사월이 900짜리들은 270원짜리 도배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공격력이 깎여요. 그쵸? 어, 맞다. 어, 그 능력치 책 먹는 소리. 오, 그러네. 그건가 보다. 능력치 그 책 먹는 소리. 오. 자원이 안녕하세요. 오, 그렇군. 270원짜리 계속 도배할게요. 이분도 270원짜리 짓고 있죠. 늑대. 오, 늑대 빠른 거 보세요. 그래도 꽤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속도가 느린 것 같지 않아요? 그쵸? 270원짜리 하는 거. 이 디펜스. 아, 솔저타워요? 그런 거 같죠. 그래서 인기가 아직도 많나 봐요. 솔저타워 같은 경우 아직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한때 라인 타워도 되게 유행했고 유명한 타워들 디펜스도 되게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솔저타워는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인기가 아직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 그런 디펜스는 거의 없죠, 지금 보면. 레기온 정도?
레기오는 근데 신버전이 계속 나오니까 하고 있는 거고. 지속적인 게 업데이트라고요? 요즘 솔저타워도 업데이트 안 하잖아요. 이거 몇 년 전 맵일 텐데. 자바니 오늘 레기온 1승을 못하고 누웠다고요? 아니 레기온 1승을 왜 못하셨어요? 200 오케이 255 확실히 빠르네요. 자 아니 보세요, 제가 1승 시켜드리겠습니다. 1승 될지 모르겠는데 1승 같이 한번 해볼까요? 270원짜리 여기 넣고 라이칸스로프. 좋은디. 근데 진짜 보면은 업데이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해도 실력이 안 된다고. 아, 아니 꾸준히 하면 실력이 늘 텐데. 잠깐만. 이거 끝나면은 그러면 레기오 공략 방송 한번 갑시다. 그 누가 자리 배치랑 이런 거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거 끝나면 레기온의 공략 방송 한번 할게요. 내가 공략을 할 정도의 실력이 안 되긴 하지만 한번 가보자. 270원짜리 지어주고요. 꾸준히 하니 잉여력이 는다니요. 실력이 늘죠 당연히 꾸준히 하면. 아, 공략 방송이기 때문에 저 혼자 할 거예요. 테스트 버전 만들어서 테스트 모드로 룰렛 막 돌려서 파괴해도 되냐고요? 아니 어차피 룰렛을 돌릴 수 없는 시스템인데? 게임이 패배랑 승리가 없잖아요 테스트 모드니까. 이제 270만짜리 계속 지어줍시다. 그럼 프로스티 여기 하나 지었어요. 255 265 이 프라임 조에 다 지읍시다. 270원짜리 늑대 혼자 지옥문 열 수 있을까요? 지금 남은 시간이 문 못 열 것 같은데? 원래 이게 65라운드에 한 5분 정도 남겨놔야 되거든요? 65라운드 5분 정도?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머슬레이 하나 갑시다. 여기도 아머슬레이 하나. 지어주고 헤비아머. 늑대 혼자 달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늑대가 진짜 빠르구나. 생각 이상으로 빠르네요 늑대. 152 200 224 이거 70원짜리 바로 지어줄게요. 90원짜리 다 팔자고요? 왜 아직 자리 여유 있는데? 270원짜리 가고 지옥문이 뭐냐고요? 지옥문 같은 경우는 이제 75라운드, 73라운드인가? 그 원래 솔저타워 옛날에 73라운드까지밖에 없었어요. 그 73라운드를 그 시간 안에, 지옥문 제한 시간 안에 열면은 지옥문이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좀 더 10라운드 정도 더 있어요. 그 지옥문을 깨면은 이제 퍼클이라고 해서 퍼펙트 클리어라고 하니까 퍼펙트 클리어라고 해서 라이프를 15 상태로 깨면은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그래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빨강님이나 이렇게 지금 호랑이 변신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분이 1,2단이네요. 여기다가 반프티 하나 합시다. 네 맞아요. 추가 하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요즘 솔타는 퍼크를 하기 위해서 깨기 하기 때문에 이 지옥문을 열고 못 열고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시간을 봐서는 지옥문을 못 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리어젤 하나 더 짓고요. 어, 야야, 아 이거 실수로. 실수하세요. 프로스티 같은 거는 중간에 잘못 지으면은 다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완전히 다 짓고 움직이세요. 270. 맞아요, 맞아요. 의무죠.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거의 무조건 해야 되는 추세죠, 요즘에. 그걸 못 열면은 좀 솔직히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라임 존 아머 브레이커 짓다 말았음. 포인트는 돌려주세요. 오케이. 아머 브레이커 이거 짓다 말았다고요? 아머 브레이커는 이거는 아머 슬레이어는 원래 안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완성을 안 해도 아머 브레이커 들어가서 일부러 안 지은 거예요. 아머 브레이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피자님. 네, 포인트 돌려드릴게요. 지금 270원짜리 그만 지워드려요. 버그 쓰지 말라고요? 아니 뭘 또 버그해요. 아니 이거 그냥 해놓은 거예요. 버그 쓰지 맙시다 라니요. 뭘 또 버그까지. 어 뭐야 흘리셨네? 거북이님. 야 나도 흘리겠는데? 저도 흘리겠는데요? 점사. 라이프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잡았고 이건 지옥문 열기 힘들 것 같네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프로스티 지어주고 270. 지옥문을 못 열면은 안 됐는데. 팔고 207번짜리 바꿔주자. 지어주고 팔고 810번짜리 177 열고 팔고 270번짜리 다 지어주고 여기 프로스티 하나 짓고요. 270원짜리 여기도 계속 지을게요. 지어봐라. 2분 49초. 애매합니다. 69라운드 지금. 저는 그리고 2번 라운드에 힘들어요. 2번께. 2번 헤비가 되게 힘들어요. 프로스티 여기도 하나 지워주고 이번게 역시 힘들죠. 피 많은 애들 위주로 점프해라. 프로스티 하나 더 270원짜리 지워주고 건물 아머 최대한 점프해 줍시다. 270원짜리 여기다 짓는 게 이것 때문이죠. 여기서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뒤에다 하나 지어야겠네요. 프로스티 하나 막아내야 되는데 이거. 아, 맞긴 맞겠다. 점사 141 잡았고
72라운드 지옥문은 열었네요. 뒷배치 해줄게요. 대자 지금 뭐야 이거. 갑자기 미쳤다 이거. 영웅함 영웅함 뭐 잠깐만. 팔아봐. 한 마리만 잡아봐. 810원 프로스티. 와 잠깐만 다 와서 여기서? 아니, 여기서? 아니,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와 에바잖아. 진짜 다 왔는데? 3라이프 2라이프 라이프 이게 두 개 차는 거고. 잠깐만 생각해보자. 퀴즈까지 맞추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퀴즈까지 맞추면 퀴즈까지 맞춘다면 프로스티 일단 더 지어줄게. 270원짜리 짓는 거 훨씬 좋겠다. 2라이프 받았고 퀴즈까지 맞추면 퀴즈 양보 가능할 수 있을.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소리형 아니 지역문 열었고 퀴즈 제가 맞추면 됩니다. 네 퍼크라이시스. 아 지옥문 열어야 퍼클 되는지 모르셨어요? 네, 지옥문을 열어야 퍼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퍼펙트 클리어로. 슬로우가 지금 많이 부족한가 보다. 그쵸? 제가 보니까 슬로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슬로우 좀 더 지워줄게요. 넣고 여기도 프로스티 하나 넣어야 돼. 네이버 없이 정정당황하기라고요. 네이버가 어떻게 정정당황하지 않는 거죠? 네이버는 국룰입니다. 국룰. 미디움 한 번. 270원짜리 짓고. 제 영웅 아머 힘들거든요. 일단 초보 자세 들어 바꾸자. 잡아봐. 270원짜리 지어주고. 미디움. 뭐야? 빨강님 왜 나가셨어? 빨강님 흘리셨나 보다. 그래서 나가셨나 본데? 아니 그럼 퀴즈 그냥 경쟁하자고 하시지.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은 나열으셨는데 저렇게 가버리시다니. 굳이 나는 포크레 목숨 매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270원짜리 들어있죠. 헤비아머 힘들죠. 슬로우드 많이 좀 해줘라. 슬로우 프로티 하는 거. 528. 아, 이거를 근데 얘를 못 잡겠는데 내 생각에. 팔아봐. 얘를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뒤에다가 뭐 프로스티 지는다고 해도 이렇게 일단 지워보자. 와 너무 강력한데. 잡히기 한 마리 잡히기 시작하면은 근데 쑥쑥쑥 잡히긴 하거든요. 거의 라이프가 비슷비슷 체력이 비슷비슷한 거라. 270원짜리 다 잡았네요. 아슬아슬하지만 다 잡았습니다. 고. 건물 아머 810원짜리 넣었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죠?
프로의 여신 제이드스. 건물 아머. 다음에 영웅 때 스킬 생각해야겠죠. 이지 마서 차단기 내리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이게? 무료의 여신 LS 270원짜리 자 이것 좀 짓다가 바로 가야겠죠. 페잔트 백 쓰러 20% 500 플러스 데미지 써주세요. 페잔트 백 샤. 페잔트 백 같은 경우는 직발이기 때문에 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딱 왔을 때 바로 쓰면 돼요. 이거 잡았으니까 뭐 되게 끝났죠. 이러면은 영웅 아머가 그 카운터인데 여기까지 잡힐 거니까 거짓말의 신 아바테 슬로우 슬로우 잘 걸리네. 여기 배치 좋은 것 같은데요. 브로티 하나 더 넣자. 여기다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나갈 때 다 잡아 프로스티로 잡아서 할지 지연전. 250% 500원 810원짜리 이제 쓸 수 있죠. 위치를 여기다 하나 진짜 여기 하나 270원짜리 자매신 휘프너스. 저 네이버 좀 켜둘게요. 퀴즈가 뭘까? 이거 잡히면 이제 퀴즈 나오거든요. 270원짜리 하나 더. 와 디바인도 이렇게 힘드냐? 거북이는 근데 포크락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쵸? 270원짜리 도배가 일단은 가장 좋은 것 같긴 한데 캐릭터 자체가 포크락이 되게 힘들다. 비 오토마이토 오토미야 뭐지? 홈 오토마 불 오토미야 뭔지 모르겠다. 찾아볼게요. 뭐지? 이런 영화가 있다? 아, 정답. 본, 얼터메이터. 정답. 본, 얼터메이터. 야, 뭐야, 이거. 본, 얼터. 얼티메이텀이야? 안 돼! 정답. 본 얼티메이트 미친!